안녕하세요. 드림지게 차입니다. 오늘 빔 맺기 실어주러 왔는데 빔이 저 멀리 있어요. 지게빨에도 안 닿고 또 빔이 막 얽히고 설켜 있네요. 아니 저 겨울옷을 언제 벗어버리려고 아직도 겨울옷을 입고 있죠? 근데 고양시는 지금 새벽에 나가면은 영하까지 떨어져요. 아직까지도요. 그래서 저걸 벗어버릴 수가 없답니다. 안에 입은 옷은 또 저분하고 같은 또 파란색 계통입니다. 커플이 되어버렸어요. 뭐 빔 클램프는 없으니까 그냥 뭐 구사리로 걸어갖고 당겨내야 되겠습니다. 손이 짧아서 좀 더 가지러 가셨어요. 으라차차차 당겨오네요. 다시 줄을 조금 짧게 묶겠습니다. 한 개 성공. 이제 두 번째 빔을 또 꺼내내야 되겠죠?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노래가 크리스마스 노래 같아요. 그때쯤 듣는 노래. 이거 이제 와서 뭐 노래를 바꿀 수도 없고 그냥 작년 겨울을 회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살짝 이런 노래가 그래도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그런 노래 같지 않습니까? 이 빔 작업하면서 이렇게 조용한 노래 들으는 게 좋네요. 위험한 작업이 하나도 안 위험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?
빔집게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빠질 일은 없었을 텐데 빔집게가 아쉽네요. 나중에 기회 되면은 아예 제가 빔집게를 갖다가 하나 구입해서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뭐 시간 절약하면은 제가 좋죠. 근데 새 거는 너무 값이 비싸갖고 어디서 중고를 하나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중고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, 그 빔집게는. 근데 자꾸 지게차는 좁은데 이 장비만 자꾸 늘어나갖고 그것도 장단점이 있죠.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드럼통 집게는 사놓고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. 그 산 지 벌써 한 7, 8년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. 빔 크램프도 또 마찬가지 아닐까요? 괜히 사놓고 나면은 또 관련 일은 안 생기더라고요. 한번 쓰지도 않는 걸 사놓고선 가지고 다니면은 먼지 묻고 뭐 나중에 잊어먹고 또 고장도 나고 그러더라고요. 한 번도 안 쓴 것들도요. 그냥 빔 클램프는 저기 그 빔 하시는 분들이 작업자들이 제공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. 그냥 뭐 쿠사리나 실링바 걸어갖고 땡겨야죠. 빔 클램프 없어도 작업 잘합니다. 아이쿠 깜짝 놀랐어요. 빔이 갑자기 확 달려와갖고 이 앞바퀴에 있는 작업등한테 톡 쳤거든요. 살짝 건드렸는데 작업등이 자석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. 이게 완전 고정식이었으면 아마도 깨졌겠죠. 아유 작업등 깨졌으면 또 요거 몇만원 또 손해볼 뻔했네요. 빔이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? 이제 다 꺼낸 것 같으니까 이제 살살 실어보겠습니다. 몇 개 안 되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. 한적한 곳에 창고가 있으니까 작업하는데도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노래도 또 힐링스러운 노래가 나오니까 참 좋네요. 음악 감상 좀 하시라고 이제 잡소리를 좀 멈추겠습니다. 천천히 음악 감상하시면서 동영상도 같이 봐주세요.
제대로 음악 감상하려면 눈을 감고 들어야 되는데 눈 감으면 졸렵잖아요, 우리 전부 다. 그럼 동영상을 못 보시니까 음악 감상하지 마시라고 제가 또 떠듭니다. 이쪽 목재 두 다발만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작업 끝인데요. 뒤에 저 콘테이너가 있어갖고 이렇게 뜰 때 발을 너무 깊이 꽂으면 안 되겠죠? 뒤에 콘테이너 찍어버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? 자, 오늘의 마지막 작업입니다. 요거만 내려놓으면 끝이에요. 음악 감상한다는 핑계로 졸지들 마시고 이제 눈 뜨고 집에 가야죠. 이곳은 우리 거래처기 때문에 작업한 거 사인지 받아갖고 청구하면은 다음 달에 결제를 해주십니다. 아주 좋은 우량 거래처죠. 저희 지게차 채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